칸쿤의 마지막 밤. 나는 소치밀코를 찾았다. 밤에 뱃놀이를 하며 멕시코의 전통 공연을 보는 곳이다. 다소 선선한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랐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마림바 연주가 경쾌하다. 실로폰 소리를 내는 마림바는 본래 아프리카 전통 악기지만 멕시코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다음에 갈 곳이 궁금해졌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저녁 식사를 나눠준다. 맛있게 먹는 음식은 토르티아에 치즈와 야채를 넣은 퓨전 요리다. 식사 시간에도 음악은 쉬지 않는다. 멕시코 전통 복장을 한 악사들이 즐겁게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부른다. 멕시코 음악은 독특한 흥겨움이 있다. 민속 가수인 9명의 마리아치가 트럼펫과 기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밤하늘을 울린다. 멕시코 전통 음악은 장르도 다양하다. 스페인 문화와 마야의 전통이 합쳐져 특유의 형태와 색깔을 내는 곳. 칸쿤은 즐거운 가락으로 천국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다.